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소매금융 전문은행인 부코핀은행과 신주 인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은 인도네시아 내 자산기준 14위의 중형은행으로 전국적으로 총 322개의 지점망을 보유하고 리테일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달 26일 최종 지분율 확정 시 최대 22%의 지분 취득 여부가 결정돼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KB 소호 창업지원센터가 지난 3일 광역시 5곳에서 신규로 오픈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은행권 최초로 개설된 KB 소호 창업지원센터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업자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B 소호 창업지원센터는 종전 서울 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광역시로 확대해 모두 1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KB 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